민간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감한 사업의 경우 부처 간의 입장차가 커서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신사옥이 들어설 서울 삼성동 옛 한전부지입니다. 땅값만 10조 원에 달하는 메모드급 개발 프로젝트인데 어찌된 일인지 4년째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수도권 정비위원회가 인구 분산 대책이 필요하다며 번번이 퇴짜를 놓으면서 사실상 연내 착공은 물 건너간 상태. 수도권 정비위원회를 지난해 12월이랑 올해 3월 그리고 7월에 제가 3번을 상정을 했는데 계속 보류 판정이 나서 이제 4번째 도전하는 상태. 기획재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신사옥 개발 허가를 경제장관 회의 안건으로 올렸는데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착공을 계기로 강남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주무부처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는 후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거는 그 중에서도 민간 투자 중에서도 기존의 그 규제에 묶여서 투자 안 되는 것들 얘기인데 일단 그 저희가 오늘 경제장관회에서 그 격론을 벌렸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승차 공유 등 민감한 문제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포항 영일만과 여수 국가산단에 공장을 늘리는 등 전체 2조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전체 15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싼 이자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의 공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유턴 기업의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법인세 관세를 깎아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